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박예준 변호사입니다. 오늘의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상담 사례는 차용금 상의, 즉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. 전형적인 차용금 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. 즉 나를 속여서 돈을 빌려가 놓고 그 돈을 갚지 않는다.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차용금 상의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그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. 돈을 빌려간 시점에 나의 경제적 상태, 즉 돈을 빌려가는 시점에 내가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밝히지 아니하고 그 부분을 속이고 돈을 빌려가서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 차용금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요